안녕하세요. 연필 스케치 없이 펜으로 바로 그려보는 어반 스케치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정면 구도에서는 좌우 대칭성을 보면서 상하 좌우 대칭을 보면서 살살 펜으로 뒤를 잡고 그려보셨으면 이렇게 펜으로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연필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웰컴이라는 그 사진은 없지만 여기 발판도 한번 그려봤고요. 문 안에 내부, 앞쪽 근경의 화단, 그 풀의 느낌 이런 거 잡아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이제 1점투시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문 안에 내부는 좀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서 펜 터치를 겹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발판 앞쪽 화단 보도블럭의 어두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여지는 또 화단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이드를 잡고 큰 면적부터 보면서 화단에서 큰 블럭, 벽돌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하좌우를 보면서 흐릿흐릿하게 그려나가면 연필선 연습을 많이 하시면 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으로 와서 주제나무, 제일 중요한 이 주제나무로 그리고 있는데 이제 딥펜으로 바꿨어요. 딥펜을 제가 좀 좋아해서 딥펜은 일반 펜이랑 차이점은 필압이 이제 조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필압을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하면서 나무를 그려주고요. 딥펜이 느낌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둠의 강조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돌출된 부분들 그리고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강약, 중약 찍으면서 사진을 보면서 작업을 해보면 이제 완성도가 조금 좋아지면서 그 뚜렷해지는 이제 펜 드로잉 어반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원래는 이제 직접 눈앞에 보여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면 사실은 가장 좋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반 스케치는 펜 드로잉 이제 수정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려내는 그 속도감 있는 풍경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볼펜으로 하시건 연필로 하시건 펜이건 조금 자기한테 편한 도구로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문 안에 이제 그림자 유리 표현 해주고 있고요. 벽돌 블럭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자 지금 빗설정을 좀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왼쪽 빛에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쳐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둠의 톤 그림자를 맨 눈에서 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나무 우뚝서서 나무가 왼쪽 부분에 무늬 패턴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광이 지금 왼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 방향 무늬 패턴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확장하면서 쭉 나무를 펼쳐지고 위로 가고 위로 뻗고 전체 보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딥펜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먼저 또 연습을 좀 해보시면 펜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네,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살살 그려주고요. 앞쪽으로 돌출된 나무는 조금 강조하면서 필압을 조절하면서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연필로 한다면 이제 앞쪽은 뭐 4B로 그리시고 뒤는 HB나 2H 약한 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펜도 종류가 이제 많으니까요. 굵은 뭐 0.5 펜은 앞쪽에 진한 걸 그려주고 0.1, 뭐 0.3 이런 얇은 펜, 요즘은 0.28 이렇게 0.1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니까 그런 거는 살살살살 뒤로 빠지는 원경 쪽 풍경을 스케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화단에 이제 근경 쪽 화단의 어두움 느낌을 좀 잡아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로등 직선을 쭉 내려서 이것도 이제 연필 스케치 없이 쭉 내렸는데 요건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먹 포인트를 쭉 잡아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